이번 시간에는 들어 떨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명 들떨. 들떨어진 수행일까요? 아, 여러분 아무튼 외우기 쉽게 저희가 앞 글자를 따서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데 들어 떨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병욱 골프학교에서는 들어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윙, 그냥 오른쪽으로 들으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는 선생님으로부터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유 스윙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스윙을 기능적으로 최대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저희 이병욱 골프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운 스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골프라는 운동을요, 공을 내가 쳐야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 스윙을 하면서 공을 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골프공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왜 이 공 맞추기가 이렇게 힘든 거야? 스윙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몸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휘두르는 순간에는 그 길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측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을 치는 순간 의지가 발동을 해서 이렇게 몸이 숙인다거나 또는 세게 치겠다고 해서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이러한 몸들이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스윙을 어떻게 고치세요? 계속 이게 잘 내려오나만 생각하고 있죠? 이미 시작을 했으면 그대로 무조건 내려오게 되세요. 이미 난을 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똑바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측면에서 보시면 제가 다운스윙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백스윙을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서 뭐 내가 몸을 어떻게 돌리고 그 생각을 일단 하지 마시고요. 물론 저희들이 들어 지금 뭐 백스윙 떨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은 들어 떨궈죠. 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 어깨를 수직으로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윙하지 마시고요. 들어. 그냥 딱 붙잡은 상태에서 어깨만 떨구는 겁니다. 어깨가 만약에 이렇게 서 있다면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숙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각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시고 수직으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들어 떨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가장 그래도 유사하게 투어 프로 또 유명한 선수같이 그런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그런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외우세요. 들어 떨고는 여러분이 든 상태에서 무조건 오른쪽 어깨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코치에게 내가 지금 내 어깨를 수직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받아 보세요.